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네, 요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조금 더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드릴게요. 쇼스트 김지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아우, 우리 여자들이 사실 요리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꺼내서 준비하고 재료부터 써는 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밑재료 준비하는 시간보다 불류에 있는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맞아요. 이 밑재료 준비하는 시간을 짧고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드리니까 함께 보시고요. 우리가 그간 썼던 여러 가지 책들 한번 볼까요? 볼까요? 지금 보시면 네. 우선은 요거는 약간 좀 색게임이 있잖아요. 아니 벌써 뭐 빨간 게 지나갔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저것 그래서 조금 바꿔볼까 네. 해서 바꿨더니 어머 깜짝 놀랐어. 안돼 위험해. 그럼 칼날 하나는 어디 있지? 저기 네. 있지. 찾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네. 뭐 분리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렇게 다 한 판으로 끝내보실 그러니까요.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30cm에 10.8cm입니다. 와이드예요. 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닿는 부분은 올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칼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웨이브 칼날, 일자, 슬라이스 칼날까지 다 안쪽에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옆쪽을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두께 조절이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이건 편썰기입니다. 이거 딱 굵은 채죠? 여기 보시면 가는 채까지 칼날이 쭉쭉 안쪽에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은 실질적으로 뭐 칼날을 만지실 일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보시면 뒤쪽에 패킹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써보실 수 있는데요. 자 네. 그러면 얼마나 와이드인지 얼마나 채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세요. 여기 지금 배추 반통입니다. 네. 이거 한번 쭉쭉쭉 지나가 볼 텐데 이거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시면 이 만도린 채칼이요. 이 양배추 돈가스 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서도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셔야겠다. 지금 보시면 이 네. 양배추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북하게 순식간에 그렇죠. 되는데 네. 이게 불과 뭐 10초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기에도 너무 그러니까요. 편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 만드시기에 너무나 괜찮고 네. 무입니다.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항상 먹는 게 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켜켜하게 나오는데 1단에 나오는 거 보시면 와, 기가 막히죠. 세상에. 무쌈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무쌈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네. 집에서 하시려면 고객님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렇죠. 그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쌈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 위에 올라가면 네. 순식간에 싹싹 지금 보시면 이거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껍질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렇죠? 단호박 같은 경우에도 편썰기가 가능합니다. 쭉쭉쭉쭉쭉 튀어나 하는 거 보이시지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와. 쫙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 뭐 튀김 같은 거 해주시기 너무나 괜찮아요. 이것도, 그럼요. 또 보여드릴 거. 이제 애호박 한번 해볼까요? 애호박? 헉, 우리가 이제 애호박 전 같은 거 많이 하실 때는 보시면 요 두께를 하나만 딱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2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전 같은 거 만들어주실 때도 이게 워낙 동글동글하니까 보세요. 쭉쭉쭉쭉 나오는 거 보시면 우와. 여기다 이제 계란물만 밑에다 준비하신 다음에 네. 창창창창 지나가 주시면 아이들 뭐 애호박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 만드시기에도 너무나 괜찮고 또 우리 어머니들 날씨가 건조하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양념이래 피부에다 팩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도 오이 같은 걸로 탁탁탁 하시면 정말 얇게 착착착착 나옵니다. 세상에 아니 어찌나 얇은지 네. 그냥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지금 피부가 다 비치게 그렇죠. 이렇게 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 내가 칼로 한다 엄두가 안 나시잖아요. 네. 요렇게 해서 다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저것 해보시고 요런 레버도 금방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2단으로 맞추신 다음에 편썰기로 딱 하시고요. 여기다 레몬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샐러리 같은 거 만드실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딱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청 같은 거 만드실 때도 너무 좋고 네. 이것저것 과일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도 하시고 건강한 간식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맞습니다. 하나면 돼요. 그리고 김장철에 채 써는 거. 이게요. 김장도 김장철이지만 중간중간에 겉절이도 많이 담그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무 같은 경우에 반통 축하니 얹으신 다음에 쭉쭉쭉 지나가주시면 무채가 나에게 물을 주시오. 싹싹싹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순식간에 싹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힘들이지 마세요. 그렇죠. 고생하지 마세요.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 반찬거리 만들 때 애호박이에요.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후라이팬 위에서 그냥 차차차차 지나가만 주시면 이거 내가 언제 칼도만 꺼내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일일이 채칼질 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쵸? 쉽게 그냥 싹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김밥재료 만들 때 김밥재료 할 때 약간은 요즘에는 이제 채로서 쓰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가는 채를 지금 보시면 당근으로 착착착착
딱 만들어 보실 수 너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결과물이 되게 정갈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 만드실 때 너무나 편하실 거예요. 이어서 또 보여드리는 건 양파입니다. 네. 양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보시면 이거 홀더들입니다. 홀더 딱 끼신 다음에 어디에요? 이렇게 딱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딱 지나가시면서 다시 한 번만 이거 뺄게요. 빼가지고 다시 한번 낄게요. 보시면 딱 얹으신 다음에 이거 지나가면서 지나가주시는 거예요. 착착착착 누르시면서 지나가주시면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켜켜이 착착착착착 올라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파를 편을 썰고 나서요 남는 거 딱 요거예요. 오! 요거 보여드릴까요? 남는 네. 거 딱 요거. 오 좋다. 근데 어떻게 되냐 요렇게 기가 막히게 촥 펼쳐집니다. 아니 고객님 야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손질하기가 번거워서 맞아요. 아유 안 먹고 말지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또 하나 마늘. 마늘 다 통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마늘 편을 쓰실 때도 너무나 좋은 게 마늘 쭉 넣으세요. 그다음에 네. 살짝 눌러주시면서 지나가주시면 이게 마늘비가 와, 마늘비가 난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차고 내려옵니다. 이 앞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마늘을요 이거 뭐 한 접 두 접 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금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보세요. 마늘이 이만큼. 그러면 고객님 요렇게 해서 네. 튀겨낸 거 요즘에 이렇게 플레이크로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파스타 하실 때도 네. 이런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마늘을 내가 이렇게 편을 썬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보여드릴 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자의 슬라이스 칼라만 보여드렸잖아요. 살짝 돌리시면 웨이브 칼라리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우리 아이들 피클 담그고 이럴 때 지금 보시면 웨이브 칼라로 피클 만들 때 오이, 당근 이런 거 웨이브 예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싹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 오, 신기하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튀김을 네.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신기했잖아요. 아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채칼 아마 쉽게 보실 수 없을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네. 채칼이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벌집 예뻐, 모양이 예뻐. 돼요. 그러면 네. 튀겨냈더니 네.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피클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네. 내가 요리를 했는데 어머 너무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고객님 아주 간편해요. 이것저것 막 분리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딱 요거 하나만. 그래서 편하게 정리하시기도 너무 좋은 오늘 채칼이고 사이즈 크잖아요. 와이드 채칼로 가져가시고 저희가 네. 사은품으로 또 선물을 전해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야채 다지기 듀얼 필러까지 다 드리고 네. 여기에 저희 경품의 찬스 준비해드렸습니다.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 개인적으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프로레시브에 이 밀폐용기 6종을 드릴 텐데 경품 5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네. 방송 48분인데 50분이면 괜히 확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네요. 노려보시면서 들어오세요. 이 모든 조건 방송에서만 가능하고 추첨 10분 바로 들어가네요. 네. 3분 시간 보시면서 빠르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크리머TV 화이팅!